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6월 22일 금요일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아까 목요일이라고 했다고 이야기해 주셔서 그게 생각났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플러스 0.83% 상승, 코스닥 시장은 플러스 0.49%로 상승했습니다. 자, 며칠 만에 그래도 좀 시원하게 올라졌다. 닥터K 아침, 오늘 점심, 그리고 장마치고 오늘 세 번째 방송입니다. 자, 세 번이나 방송을 했는데 다행히 오늘 장이 좋아서 보람이 있네요. 자, 그래서 소폭이나마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56억 매수, 기관은 243억 매도, 코스닥 외국인 마이너스 152억, 기관이 481억 매수. 자, 선물이 오늘 기관 외국인 다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4749계약 제법 큰 규모로 매수가 들어와서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자, 선물 계속 쭉 들어와야 되고 외국계 매도 들어오면 안 되고 매수로 빨리 전환되는 모습 보여야 되고 장대 양봉 크면 클수록 좋다. 저점 부위 깨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다 말씀드렸는데, 자, 그 부분이 상당히 그래도 많이 맞아떨어졌다. 자, 코스피 프로그램 매수는 이루지 못했으나 1300억대 정도로 매도, 그리고 코스닥은 300억 정도의 매수. 자, 만약에 오늘 프로그램까지 같이 들어왔으면 상당히 더 반등 심하게 강하게 나왔을 텐데 그건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선방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당연히 주일에 한번 보게 되면 외국인이 초반에 거의 1시 가까이 정도까지는 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 매도가 700억 정도였는데, 자, 기관하고 장막판에 손바뀜에서 플러스권으로 돌아섰다. 그래서 자, 다행이다. 자, 오늘 닥터K가 방송할 때, 그 이전에 먼저 전광판부터 한번 보죠. 보시면 IT 반등 나왔고요. 그리고 조선 오늘 강한 반등, 건설도 제법 강한 반등, 철강, 자동차, 바이오도 반등 나왔고요. 자, 유통, 내수, 보험 오늘 제법 골고루 한 7:3 정도 비율로 반등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안 좋은 업종군은 크게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코스닥도 시총 상위 종목들 비교적 강세, 그리고 바이오주 아까 강세다 말씀드렸고요. 닥터K가 점심쯤에 스팟 방송 했었는데 네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온라인 트레이닝 센터 회원이고 개인 카톡방 회원인 박진우님한테 제가 오늘 시그널 드리면서 점심때도 시그널 여러분들 방송 때 네 종목 해놓고 말씀드렸죠. 앞전 방송 보시면 스팟 방송 보시면 나와 있을 텐데, 자, 농심 여기 매수 포인트도 말씀드렸고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그리고 신세계 여기 돌파한 시점, 그리고 상승 위에 눌림목 주는 여기 시점, 그리고 돌파하는 마지막 시점. 자, 그리고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여기 1시 조금 넘어서 방송했으니까 이렇게 돌파할 때 살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못 샀으면 여기서 이렇게 밀리면 여기 지지되는 모습 보고 사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여기서 살 수 있었고 다시 눌림목 주고 여기 20일 완전 올라타는 데서 살 수 있었고 상승 마감. 자, SK 하이닉스도 여기서 살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양봉 세우는 겁니다. 자, 시장이 급락 이후에 첫 양봉 쓰면요, 첫째 날은 충분히 따라가도 됩니다. 이튿날 정도도 용인이 되고요, 세 번째 날 정도는 양봉이 서게 된 게 세 번째 날 정도는 비교적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째 날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위 보십시오. 첫째 날 이후에는 갭 상승에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대부분 첫 번째 큰 양봉했으면 그 다음에 며칠은 갑니다. 그래서 닥터K가 그랬습니다. 오늘 쉽게 던지지 마라. 반등 나오는 첫날이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날까지는 홀딩할 수 있으니까 화요일 정도까지는 끌고 간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일단 분봉상 아무 문제 없이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 전략 유효하게 들고 가겠습니다. 농심은 자, 여기 양봉 20일 지지한 양봉 쓸때 벌써 시그널 드렸고요. 전일 낙폭 과대한 시장에서도 반등 나왔고, 자, 오늘 다시 돌파하는 시점. 따라갔지 않습니까? 여기 따라 못 따라간 사람 여기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양봉 보는 거 보고 과감하게 따라가고, 양봉이 크지 않습니까? 장대 양봉입니다. 거래도 비교적 섰어요. 이거 20, 36만 원갈수 있고 38만 원은 목표치를 하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세계도 보시면 자, 여기 인근 살수 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40만 원 말씀드렸고 40만원에서 무조건 사면 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처럼 아래 꼬리 달거나 양봉 서는 거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날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푹 깨지는 거 보고는 접근 안 했으면 됐을 테고요. 자, 여기부터 이제 매수하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주도주군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일 기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쭉 추세 좋게, 너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제발 좀 눌려주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회를 줬으니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적당하니 여기서 자 40만 원 한 초반 후반 40만 중반 후반 정도에서 올라가면 저항 좀 받을 거기 때문에 팔아먹고, 눌리면 기다렸다가 또 사고, 또 올라가면 또 위에 또 저항 여전히 존재할 거거든요. 그럼 또 팔아먹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추세 여기 깨지기 전까지 36만 원 정도 깨지기 전까지는 이러한 종목은 신세계는 주도주였기 때문에 쉽게 안 죽습니다. 반등 분명히 한번 풍 하고 나오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깨지도 깨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 보자. 그렇게 전략 드렸고, 자,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분봉으로 매수 타이밍 나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잘 참고를 했던 분은 수익 중이겠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여기부터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완전히 올라탔기 때문에 오늘도 분봉상에서 타이밍 잡아서 들어갈 수 있다 말씀드렸고, 그 위에 지금 상승 중입니다. 자, 뭐 가볍게 말씀드리겠는데, 끼워 맞추기 한다 이야기 하는 분이 있던데, 자, 오늘 끼워 맞췄습니까? 미리 말했습니다. 진우님 들어오셨네요. 어떤 분은 제가 방송에서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용기 주시는 댓글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짜증나셨는가 본데, 저처럼, 많이 도움, 받는 사람 있으니까 계속 지금처럼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경력을 남겨주신 분 계십니다. 황승수님인 것 같은데.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비교적, 전체 종목들 다 상승, 하는 그런 하루였다.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추가 종목이라고 두 종목 딱 올려놨죠. LG U+하고 오뚜기 오늘 어떻게 됐는가 볼까요? 어저께 올렸는데 올라갔습니다. 오뚜기 대박 날랐죠? 자, 이렇게 전체적인 퍼센테이지에서 70%에서 80% 정도 이상 저는 확률이 있다고 자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적당하게 분산하면 전체 수익은 플러스권이다 말씀드렸는데 틀리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 현대차 중장기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추가로 매수 가능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씩 사 모으면 여기 안 깨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 1년, 2년 끌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삼성전자는 49,000원에서 52,000원, 권역 몇번 팔아먹고 수익 났다는 분 계시잖아요. 그럼 여기 깨지면 이제 그거 전략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최근에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사라고?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런 종목도 보십시오. 자, 뭐 바이오메드는 별로 뭐 아직까지 상승 못했습니다만, 이것도 갈수 있는 충분한 모양이고, 이런 거 5%씩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고점에서 밀렸습니다. 오늘 팔았어야 됩니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자, 컴투스, SK 머터리얼, 발음이 너무 어려워 이거. 추세 전환될 모양이라고 뽑아놨는데 박살 안 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는데 SFN은 무너졌네요. 자, LNF 여전히 위쪽에서 놀고 있죠. 리노공업, 자, 이것도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했는데, 자, 카페24 이것도 위에 있고요. 메디톡스, 자, 이것도 위에 있고요.
메디포스트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이거 안 좋다 그랬는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반드시 돈 나왔으나, 여기 10만 올라가면, 강한 저항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세 번째 방송을 했고요. 방송 또 해야 됩니다. 두개 돼야 될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박진우님이 추세선 좀 궁금해 하니까, 그거 말씀드린다 했는데,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 주는 탁트케이가 책임진다 말씀드리면서 같이 할 테니까요. 집중해서 좀 보십시오. 들어와 계시니까. 자, 그럼 좀 이따 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